이기범 선수가 다시 초구 포지션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초구를 한번 길게 뺀 바가 있죠? 다시 모으려고 똑같은 시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득점을 노릴 것인가? 다시 한번 또 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힘 조절이 지금 또 문제죠? 갈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 들어가네요. 고집 있게 예. 자기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네요. 아, 근데 이 정도 실력을 쌓으려면 그런 고집은 정말 꼭 필요하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이제 광고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기범 선수가 이제 4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고 양기문 선생님께 인터넷으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다고 해요. 그때 만약에 양기문 선생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귀찮아하지 않고 답변을 꾸준히 해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당구를 평생의 좋은 취미로 가지는 또한 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기문 선생께서 우리나라 당국에 끼친 업적은 뭐 가장 많은 업적을 끼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특히 그 4구에서는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그 일본에까지 유학을 가서 그 일본의 그 제1교포였어요. 그 다카키라는 그 일본의 고수죠. 그분에게 또 세리를 배워왔죠. 키스가 나면서 득점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일본의 제일 급했던 그 다카키 선생은 처음에는 그 한국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당구 교류를 이제 주선하면서 한국인임을 밝히면서 좀 생활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좀 상당히 말년을 힘들게 보내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핏줄이 어디인지를 절대 잊지 않고 네. 생활을 하셨는데, 아, 말년을 좀 힘들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혈혈단신 그 당시에 일본을 건너가서 그때는 뭐 일제강점기 때죠. 건너가서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약간은 좀 어두운 세계에서 발을 담갔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죠, 그런 일들이. 당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구의 깊은 매력에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당구협회 전무이사까지 역임을 하셨었어요. 그렇군요. 한국명으로는 윤춘자 식자를 쓰셨던 분입니다. 윤춘식 선생. 이기범 선수가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 시원하게 시도를 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네요. 송기룡 선수 아마추어 예술구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바 있는 실력자입니다. 일단 그 체구가 다부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예. 상당히 파워 있는 스트로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술구라는 게그 큐의 스피드 그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볼의 액션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앞으로 잘 빠져나가서 득점. 이기범 선수는 고3 때부터 25살까지 당구를 치고 그 뒤로는 당구를 안 치다가 아버님으로부터 코리아 당구왕이라는 대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두달 정도를 연습을 해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옛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출전한 거겠네요. 네. 전성기 때는 엄청났겠네요. 2000점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 한번 걸리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예. 정말 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4구에 매진을 해서 2,000점을 만들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네. 하느라 손도 안 대다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아, 지금 이제 일목욕을 툭 걷게 치면서 예. 예, 공을 모았어요. 끌어치기로 공모으는 기술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지금도 한번 특별하게 모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걸리지, 아, 걸렸네요. 걸렸어요. 걸리고 지금 이목젖구도 좀 많이 움직여서 예. 지금, 그렇죠. 왼쪽 코너 쪽으로 공을 모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균형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원쿠션으로 끌어칠 수도 있고, 아, 또. 이거를 끌어서 예, 가나요? 찍어서? 찍어서 그만큼 정확도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예, 맞긴 맞았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찍어줬다라는 네. 건뭐 맞추기 위한 방법보다는 일목적구를 이목적구 쪽으로 가까이 이동시키려는 의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의도는 조금 빗나갔네요. 하지만 이런 구상을 하고 실제로 네.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실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8점. 4구 경기에 정말 수준 있는 그 경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아, 걸렸어요. 걸렸네요. 이 찬스 한번 또 그래서 넘어갑니다. 8점. 뒷공을 치는 게 낫나요? 앞공을 치는 게 일단 낫나요? 앞에 공을 네. 힘 조절로 하나 맞춰놔야 돼요. 차이가 8점. 약간 나기는 할 텐데요. 다시 또 원쿠션으로 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얘는 예, 가까이 있는 공을 조금은 적당한 두께를 맞추면서 원쿠션으로 치게 되면 예, 지금 송길용 선수 있는 쪽으로 공이 모이게 되거든요. 아, 근데 안 들어갔어요. 당점 컨트롤에서 좀 놓친 부분이 생겼네요. 중요한 찬스에서. 두 점만 치고 들어오긴 너무 아까운 상황이었는데 공이 딱 모아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게 또 그만큼 이기범 선수의 기량이 대단하니까 절대 놓쳐선 안 되겠다 이런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점수도 이제 한 30점 이상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아, 가로막히나요? 걸렸군요. 한번더 기회가 왔습니다. 일단은 흰공 있는 쪽은 좀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파고들고 얇게 원쿠션으로 끌어서 쳐야 되겠죠. 여기서 키스 네, 하나 키스 좋아요. 주면서 아, 또 일자로 졌는데. 원쿠션, 아니, 뱅크샷으로 가야겠죠, 이런 건. 찍어치기보단. 일단은 네, 뱅크샷이 좋습니다. 지금 키스를 이용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그런 거리예요. 4점. 일목적구가 조금은 두껍게 맞았네. 이제 밀어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냥 밀어쳐서 흰 공에다가 일목적구를 부딪혀 놔야지 돼요.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서 네. 틈이 조금 좁긴 하지만 뭐힘 조절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마중 나오기로 가나요? 네. 키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원쿠션은 살짝 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아, 오, 힘 조절을 살았습니다. 잘했어요. 네. 점점 또 꼬여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아, 점점
안 예,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주 뭐 심각해졌죠, 예. 문제가. 지금 선수끼리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심판은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기범 선수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 강하게 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모았는데 직접 그냥 힘조절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심판이 붙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기범 선수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심판이 일단 한번 판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불필요한 어필이 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또 이기범 선수 입장에선 한번더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는 뭐 불필요한 어필이라고 봅니다. 예. 만일 뭐 전략상 그랬다라면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파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걸렸습니다. 4등점. 노란 공 앞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네, 두께가 좀 얇게 맞추면 또 각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두껍게 맞추면 상대편 공이 건들 것 같고, 예. 그런 애매한 상황이 겹쳐져 있는. 아, 끌어치기 시원하게 아주 1점. 부드럽고 경쾌합니다. 끌어치기가. 다시 한번 당구가 보시죠. 네. 예, 쓰리 쿠션도 그렇고, 사구는 예민하기로 말하면 더 예민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의 에티켓은 상대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켜주는 것이죠. 예. 승패를 떠나서 일단은 서로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당구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이겠네요. 네. 상대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최상의 에티켓입니다. 그래야지 상대에게도 그런 걸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모든 웬만한 경기가 중요한 경기는 전부 이제 화면으로 다볼 수가 있죠. 당구 팬들이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선수들의 어떤 그 게임할 때 어떤 특정한 매너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당구 팬들이라면 이제 다볼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세리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모양이 한번 다시 한번 모아줘야지 돼요, 여기서. 일단은 이 형태에서 최대한의 점수치를 뽑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또 짧게 끌어치어서 예 직접 끌고 아래쪽 공을 선택하네요. 키스가 나고 2000점이라는 그 당수가 있는 두 선수인데 그 세리를 쉽게 못 만들죠. 그것은 일단 긴장이 그만큼 되고 있고 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두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좀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네. 경쟁 의식이 있고 이미 예선에서 한 차례, 예. 예선에서도 약간은 좀 에피소드가 있었죠. 두 선수 사이에. 예. 아, 이런 게 바로 죽여치기입니다. 네. 30점 넘게 차이가 나던 걸 지금 많이 따라붙었죠. 뭐, 두 선수는 뭐, 한큐 싸움이라고 봐야죠. 네. 가볍게 밀어서.
찍어치는가 아니면 뱅크샷을 노릴 수도 있고요. 투쿠션으로 바로 보나요? 네, 얇게 치면서 투쿠션을 이용하는 방법. 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섬세함에 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16점. 17점. 18점. 이제 짧은 끌어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겠죠? 네. 19점. 이기범 선수의 끌어치기로 하는 모아치기 정말 대단한 경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송기룡 선수 절대 뒤지지 않네요. 20점. 세리 모양이 한번 나올 법한도 한 그런 배치죠. 지금 이 모양대로 레일에 붙어 있었다면 아, 지금 예, 벽으로 벽, 점점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예. 한 번 더 치고 나서 이제 벽으로 붙일 수가 있죠. 아 조금 아, 두께가 네. 그러나 이제 키스를 이용해서 예, 모양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예,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잘 수습했네요. 예, 만들어졌고 26점. 이제 3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리 모양이 이제 완성됐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몇 개를 치느냐. 거의 뭐 남은 시간을 다 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19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 30점. 특별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또 찍어치기, 얇게 치기 두 개 다 되는 상황이에요. 와, 얇은 두께 성공했습니다. 33점. 세 개를 치고 다시 초크 칠. 34점. 35점.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네.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37점. 심판이 확인을 합니다. 붙지 않았습니다. 아홉 개. 10점 차로 벌어지고 있네요. 39점. 정말 촘촘하게 세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40점. 그렇죠. 저렇게 촘촘한 세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맞았습니다. 스케일이 좀 크게 네. 쭉쭉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세리가 있는데 예. 뭐 그 세리가 좀 스케일이 큰 세리가 보기가 좋다라고 봐야죠. 예. 지금은 공은 붙지 않았고요. 득점은 됐습니다. 워낙 공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흐트러졌고요. 네, 바로 그 너무 촘촘한 세리는 또 이런 42점.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내려오는데요. 일단 뭐 모양은 흐트러졌어도 네. 네, 공은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송기룡 선수가 이 공격권을 가져만 간다면 이대로 경기 끝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쩌면 예. 44점. 시간을 한번 봤어요. 한 점 한 점 좀 여유 있게 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45점. 3차 본선 4구 경기에서의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점. 먼저 이 끌어치기가 성공된다면 다시 또 공이 모아질 테고요. 그러면 뭐 이 상태에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아 놓쳤어요. 넘어갔어요. 회전이 있지만 네. 46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돼도 이닝은 살아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 기회가 확실하게 왔습니다. 이기범 선수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찬스입니다. 좋은 기회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오른쪽 구석으로 의도한 대로 공 잘 갔어요. 송기령 선수는 조금 아쉽네요. 그 세리를 완전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 세리를 잘 끝까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더군다나 또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방향이 맞았단 말이에요. 네. 4점. 과연 이기범 선수가 몇 점까지 치고 5점? 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기범 선수는 예선에서 300점이 넘는 하이런을 친 적이 있습니다. 7점. 아, 1자구가 많이 못 오는데요. 네, 다시 또 모을 수가 있어요. 8점. 살짝 키스가 나면 세리 모양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9점. 아, 지금 모양이 송기령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10점. 다 이긴 게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됐어요. 12점.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역전이 가능하겠죠? 13점. 상당히 호흡을 네. 깊게 크게 해죠. 공이 굴러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한 차례 끄덕입니다. 이제 키스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모양이 아주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15점. 다시 한번 키스. 16점. 이번엔 살짝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다시 나란히 모여 있습니다. 19점. 10점. 모양이 10점. 돌렸네요. 네. 나왔죠? 12점. 23점. 24점. 상당히 긴장되고 하니까 뭐 보이진 않지만 그 이기범 선수 입장에서는 막 팔이 이렇게 긴장돼서 떨리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예, 세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성큼성큼 예. 나가죠. 조금 그 움직임이 좀 크죠. 송기령 선수 세리에 비해서는 예. 바로 이런 것이 더 보기에 좋고 예. 그리고 공이 치고 돌아오는 사이사이에 예비 스트로크를 쭉쭉 뻗어보기도 합니다. 35점. 다시 한번 키스. 네, 뒤로 좀 빼내야죠, 내 공을. 36점. 심판께서 확인을 해주는데요. 이제는 뭐 한번 36점.
찍어서 모양을 한번 다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갔네요. 아, 또 붙었다면? 아, 붙진 않았군요. 살짝 들어서 38점. 아, 저런 걸 어떻게 투터치를 안 내보질까요? 예, 저 브릿지 39점. 짧은 거리 좀 보십시오. 40점. 거의 뭐 5cm 미만의 브릿지를 잡고서 41점. 42점. 세리를 훌륭한 솜씨로 수선을 43점. 해냈고 다시 돌립니다. 44점. 45점. 아, 이 경기 언제 50점.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뭐 터닝까지 완벽하게 됐단 47점. 말이에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세리를 코리아 당구장에서 50점. 도전했지만 이 터닝 때문에 50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었는데요. 51점. 52점. 지금 단쿠션에서는 완전히 53점. 이동시켰고 장쿠션에서 이제 몰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55점. 단쿠션에서는 좀 성큼성큼 움직였지만 장쿠션 쪽에서는 약간 촘촘하게 갑니다. 61점. 97. 58. 59점. 60. 61점. 52점. 53. 54점. 55점. 회전을 어느 방향으로 주는지 좀잘볼수 있게 위에서 보는 화면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회전은 뭐 미세하게 네. 들어가고 빼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봐도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두께 또 강약 이런 것들이죠. 키스를 그리고 적절하게 잘 내는 것. 오늘 심판 아주 바쁩니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 바로 70점. 들어가죠. 송기룡 선수가 3차 대회 하이런을 기록을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이기범 선수가 기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자, 송기룡 선수 이 전샷에서 세리를 몰고 나가면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그 실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리가 깨지고 30초 정도, 저한 40여 초 남겨주고 자리에 들어왔는데 지금 미스 났어요. 아. 워낙 많은 점수를 기록을 해서 78점을 기록하고 143점이 됐습니다. 아, 예. 지금, 예. Billiards TV, the original.